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멸종한 동물에 대한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보면 가끔 맘모스 같은 거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맘모스가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기후 때문이다, 뭐 아니면 인간의 사냥 때문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시베리아 동토층 옛날에 거기에는 그 유라시아 대륙이죠. 그쪽에는 빙하기 때 굉장히 많은 털 달린 동물들이 살았거든요. 이것도 대형 초식 동물이요. 예를 들어서 맘모스도 그렇고, 그죠? 이털 코뿔소라고 하는 좀 이런 지금 동물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육식 동물로는 뭐털 달린 범 종류, 고양이과 동물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털 코뿔소에 대한 지금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인간이 아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한번 지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사이언스에서 나온 하나의 학설이에요. 네. 자, 온몸을 뒤덮은 북슬북슬한 긴털 사이로 멋진 뿔을 뽐냈던 털 코뿔소. 자, 여러분이 와, 멋있죠. 그죠? 지금 아프리카의 뭐흰 코뿔소 같은 거 보면 엄청난 크기의 몸집을 자랑하고, 그죠? 그리고 엄청난 그 뿔이 하나 그냥 커요, 그냥, 그죠? 큰 뿔이 하나 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력제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 사냥해가지고 그뿔 잘라가고 막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했죠. 근데 지금 이 보니까 털이 북슬북슬하게 복원한 지금 모습인데, 좀 위용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털 코뿔소라고 하는 것이 1만 4천 년전 마지막 빙하기 끝머리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은 이 시기와 인간이 털코뿔소 서식지인 시베리아에 진출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이 멸종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출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죠? 인간이 또 집단 생활을 하고 도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냥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멸종했다. 지금 이런 학설이 지금 대세였나 봐요. 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인간은 이보다 훨씬 앞선 3만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다시 학설이 수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털 코뿔소가 멸종한 원인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서 고생물 유전학 연구소에, 네, 그 스웨덴에 있는, 네, 그 연구원이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은 시베리아 북동쪽에서 발굴한 털 코뿔소의 뼈와 조직 등에서 한 개의 온전한 유전체와 14개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추출했다.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뼈에서 지금 그 유전자를 채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구팀은 유전체에서 이형 접합성 과 유전적 다양성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까운 그 근친상관이죠. 가까운 친척끼리 교민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얼마큼 유전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성이라는 거 하는 거니까, 얼마큼 그 유전적 다양성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개체가 있었는지 또 그런 걸 추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털코뿔소는 멸종되기 전까지 근친 교배가 없었다. 그러니까 개체 수가 별로 그렇게 보이냐면, 그죠?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 기간 개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빠른 시간에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멸종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인간이 3만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얘네들은 17,000 년 전에 지금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만 년 동안 꾸준히 만약에 인간이 계속 사냥을 했으면 꾸준히 그 개체 수가 감소해가지고 계속 유전적 다양성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더 급작스러운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런 원인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멸종했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간 탓은 아닐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상당 기간 개체 수가 유지되다가 빠른 시간에 개체 수가 감소했다. 그래서 유전체에서는 피부 온도 수용체와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 흔적도 발견됐다.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얘기네요.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빙하기의 추위에도 적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1만 4천년에서 1만 2천년 전 지구에서 기온이 갑자기 상승해서, 그래서 온난기가 닥치자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털도 있고 추위에 강하게 지금 진화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온난화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털코뿔소가 시베리아 북동부 기후에 특화된 탓에 기온 상승에는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달렌이라는 사람은 고생물 유전학을 통해서 과거에 멸종된 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동물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도 지금 온난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멸종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러분, 지금 고생물 유전학을 통해서 지금 뭐까지 알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예전에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를 해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서 지금 보니까 유전자만 조사를 해도 이 털코뿔소가 그거네요. 추위에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급격한 그 변화로 적응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털코뿔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동물들, 그러한 동물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결과, 아, 이 유전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추측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생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정보인 것 같고요. 동아 사이언스의 기사였는데,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